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봉 방송국에 오늘 테마사님이 오셨습니다. 화요일에 만나는 테마사. 오늘은 결과를 듣기 위해서 사례자분 다시 모셨고요. 이따가 먼저 또 사례자분의 집에 가서 얼마나 안정이 되었는지, 연관은 사라졌는지 다시 한번 볼 거죠? 야, 당연히 봐야지요. 네. 아, 예. 근데 테마사님 생각했을 때 없어졌을 것 같은가요? 아, 당연히 없지요, 지금요. 당연히 없는 거예요? 당연히 없지요. 아, 그래요? 그러면 많이 사례자분이 예. 좋아졌다는 얘기네요? 아, 예, 안 봐도 저는 압니다. 아, 그래요? 아, 예. 여쭤볼까요? 예, 여쭤보세요, 뭐. 여쭤볼까요? 아, 예, 여쭤보세요, 뭐. 네, 여쭤보겠습니다. 아, 여쭤보세요. 어떠세요, 요즘에? 좀 어떠세요? 요즘에 어떠세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카메라 예. 보고. 이분 예. 보면 안 되죠. 네. 아, 예. 요즘에 어때요? 잠은 잘 자든가요? 네. 잠, 돌아오래 할 때? 예전에 막 춥다고 그랬는데 추워요, 지금도? 아, 제가 따뜻하게 해서 잠을 자니까. 지금은. 근데 그때 당시엔 뭐 따뜻하게 해도 일단은 안방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네, 안방에는 잘 들어가요? 들어가서 자요. 오, 진짜요? 제가. 아니, 도대체 예. 왜 이만큼 나갔어요? 진짜 웃기신다. 왜 사례자분을 자꾸 이렇게 보려고 나갔을까? 아, 그냥 보고 싶어서요. 아, 그래요? 얼굴이 전보다 예. 좀 달라졌나요? 아, 얼굴이 보니까, 전에는 시무룩하고 얼굴이 어두웠는데, 지금 보다시피, MC님이 보다시피, 네. 인상이 좀 어떻습니까? 인상? 네. 아파 보여요. 아니, 웃고 있잖아요, 웃고 있잖아요. 예, 웃고 있다는 건 좋은 건가요? 아, 좋은 현상이죠. 예. 그래요. 그러면 예. 집안에 딱 들어갔을 때 분위기 자체가 좀 평온해요? 그 점만 못해요?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예의적인 마음이 없어서 그게 대해서는 내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와 별개로 지금 내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면 일단은 안방에 들어가서 주무신다는 거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마루에서 자다가 그쪽으로 들어가서 자게 되면. 그래서 가서 내걸 만들려고 남이 들어가서 자리를 잡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내가 불을 켜놓고 불을 켜놓으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처음에는 불을 켜놓고 들어가지 않았었는데 밤새도록.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소파에서 자다가 들어가서 자다가 그렇게 병행하고 있어요. 근데 사례자님이 발전이 됐네요. 예, 지난주에 제가 또 수맥하고 또 테마를 해줬는데 그때 테마하고 나서 저도 바로 느꼈고 또 사례자님은 뭐 영적인 이제 감이, 영감이 없어서 잘 못 느꼈는데, 네. 저는 바로 끝나는 순간에 바로 느꼈고, 예, 요즘도 계속 제가 이제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매일매일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오, 예. 그래요? 네. 오, 많이 기도를 함으로 해서, 영가가 아예 자리를 잡았던 자리를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자리를. 제대로. 예, 예. 전에는, 네. 이제 기도를 이제, 기들이 살았으니까 기들이 집이 됐는데 그 공간을 제가 이제 수면도 봐주고 테마를 했었으니까 그때 없었는데 이제 그 자리를 이제 사람의 집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 테마사 김스타가 매일매일 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제가 궁금하거든요. 예. 안테나가 또 이렇게 됐을까? 근데 우리가 나올 때 예. 제대로 기도를 하고 시도를 해놓고 지금은 제대로 된 일주일을 보고 지금은 결과를 정확하게 보러 가는 거잖아요. 예예. 되게 궁금하네요. 예, 결과를 보러 가는데 김사는 그냥 안 받아 합니다. 이거 매일매일 기도했었고 그 전에 제가 테마를 했던 그 순간부터 없어졌고 그때도 뭐 따로 기도 안 해도 되지만 네. 하지만 제가 또 기도한 이유는 일단 뭐 테마 목적도 있지만 예 지금 사례자님의 마음도 힘들고 명치끝이 아프다고 했는데 그것까지도 제가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제가 해결해 준 게 아니죠. 저는 기도 용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예
그런 점까지 몸도 몸도 마음도 이렇게 해결해 주겠어요. 이렇게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 우리 사례자 집으로 예. 다시 한번 예. 떠나 보겠습니다. 갈까요? 가요. 고. 아이고, 우리가 날라왔어. 우리가 날라왔어. 사례자 집으로 뿅 하고 날라왔는데 오늘은 일주일 후가 돼서 우리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아, 예, 당연하죠. 제대로 예, 예. 통했는지. 예. 우리 이제 사례자님이 마음의 안정을 찾았는지 안방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안방부터 가볼까요? 네. 예, 예. 가볼까요? 예. 좋습니다. 자, 갑시다. 예. 예, 저번에 김사가 예, 이거 수맥도 봐주고 테마도 봐줬는데 예. 그 저번에 또 뭐 테마 가지고 지금 어떻던가요? 현상이? 뭐 잠을 좀 주무시는 거 어떻게? 네, 잤어요. 아. 일단은 여기 와서 예예. 예. 그러니까 소파에서 예. 반 자고 여기서 예. 반 자고 지금 이 방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거. 방향만 제가 일단 예. 이렇게 좀 틀어놨는데. 아, 방향은 뭐 편하실 대로 불편하면 다른 쪽으로 하고 일단 편하신 쪽으로 이렇게 주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예, 저번에 이렇게 테마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뭐 테마도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아, 예.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네. 사례자님 지금 어떻는가요? 저번에는 많이 막 흔들렸는데 지금은 네. 끝만 약간 움직임이 있어요. 예. 테마사 네. 예. 테마사 김사가 보기에는 네. 지금 요동이 거의 별로 없거든요. 네. 정상이거든요. 예예. 이 정도면 정상입니다. 네, 일단은 저번에는 막 춤을 추고 예예. 일단 수맥 탐사법 안테나 했을 때 일단 정상이고요. 그러면 한번 추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예 안테나 수맥 탐사법 안테나를 봤는데 그러면 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화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사례자님. 네. 어떤가요? 안정적이에요. 약간 흔들림은 있어요. 아, 약간은 조금 흔들리는데. 네. 네. 몸에서 조금 했지만 지금 어떠세요? 네. 변화가 별로 없죠? 네네. 그러면은 전에 비교, 예, 저번 쪽을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저번에는 많이 춤을 췄는데 예. 지금은 안정적이라고. 그러면 안정적이면은 저번에 춤을 췄을 때는 제가 어떤 현상이라고 했었죠? 어떻다고 했죠? 누구의 집이라고 했죠? 기의 집이라고. 기의 집인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안정적이니까 나의 집이 되겠죠. 예, 그러면은 즐거운 우리 집이 되죠. 네. 그러면은 예 테마사 김사가 일단은 저번에 또 테마도 해주고 다 했는데 아무리 제가 테마도 해주고 다 해도 아무리 안정적이라도 이제 사례자님이 네. 마음이 제가 집과 집에 테마를 다 해줘도 마음까지는 제가 다 해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마음이 조금 힘들어도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가요? 네, 기도하면서 예, 마음을 좀 안정적으로 예, 지내야 되는지. 왜냐하면은 그동안 살아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여기에 안방이 안 좋아도 안 좋아가 테마를 해줬는데 그리고 마음은 제가 그까지는 해결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하루아침은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집안에는 다 테마이고 안정적인데 마음까지도 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그래도 마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럼 일단은 예, 일단은 문제가 해결된다는가 어떤가요? 문제가 해결됐네요. 아, 예, 예. 예,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도 보았듯이 지난주에는 예, 예, 추가 이렇게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이건 지금 제가 움직이는 겁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움직였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추가 어떤가요, 사례자님? 안정적이에요. 변화가 별로 없죠? 네. 예, 그렇다 그러면 이제 시청자들님 지금 제가 흔들리면은 누구 집이라고 했지요? 기의 집. 기의 집인데 지금 안 움직이면은 누구의 집? 나의 집. 즐거운 우리 집이 됐습니다. 네, 네. 예, 이제 시청자 여러분 뭐 지금 잠을 못 자거나 그리고 가위 눌려서 많이 힘든 집이 있을 줄 압니다. 사례자님, 네. 일단은 사례자님 집에는 테마를 긴다 해줬는가 어떤가요? 네네. 네, 해결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또 퇴마사 김사가 다른지 또 잠을 잘 못 주무시거나 지금 사례자님 보았듯이 2년 동안 안방에 못 주무셨는데 그런 곳이 지금 서울 시내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집안이 그런 집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